안녕하세요. 애니벅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니벅스 부원장 박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힘들어져서 애니벅스에서는 이번 1월에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었는데요. 1월 온라인 클래스로 저희는 줌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번 2월도 1월에 진행한 실시간 피드백 줌 수업처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의 화면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확인하면서 수업이 가능한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지루한 온라인 강의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월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신청할 수 있는 특별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체 심화라든지 뭐 캐릭터 혹은 배경 심화 클래스, 투시나 기본적인 드로잉을 위한 클래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은 이번에 완전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입시를 처음 시작해보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만화 기초나 스토리 작법 수업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시 입시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엄두는 안 나고 학원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전이 걱정이 되고 하시던 분들은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20일 토요일부터는 또 정말 특별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포트폴리오 컨설팅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8주로 진행이 되고 기존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니까요. 평소 포트폴리오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려던 학생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벅스입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줌 설치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에 자세한 설치 방법이 대해 안내되어 있으니 링크를 클릭해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컴퓨터에 설치가 완료되면 먼저 줌을 실행해줍니다. 로그인 후 참가 버튼을 눌러 온라인 강의 신청하신 분들께 따로 배포해드린 회의 아이디를 입력란에 입력하면 강의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짜잔! 너무 간단하죠? 핸드폰으로도 마찬가지 줌을 다운받고 실행해주세요. 동일하게 로그인 후 참가 버튼을 누르고 사전에 배포해드린 회의 아이디를 기재 후 참가를 눌러주세요. 연결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나의 화면을 공유하기 위해 셀카봉에 세팅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작업 중인 화면을 보여주면 끝! 태블릿도 동일합니다. 다운받아진 줌 앱을 실행해주세요. 반드시 로그인 필수인 것 이제 아시겠죠? 참가 버튼을 누르고 공유된 회의 아이디를 기재 후 참가를 누르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연결한 화면이 잘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공유가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 학생들과 서로 화면을 공유하며 수업이 가능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애니벅스 온라인 강의 설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김유지 학생 다시 들어왔네.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김규리, 알겠어요. 김규리 학생 반가워. 박수영도 썼고, 윤치영도 썼고. 눈높이에 걸쳐있는 애들이랑 같이 맞춰주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요 풀숲의 모양 있죠? 이게 조금 너무 규칙적인 모양이라서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오, 연우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스트레치 될 때요. 그 공 자체 사이즈가 작아지게 느껴지거든요. 하이도 보자. 굉장히 정갈한 하이네. 잘했어요. 다들 잘하시네. 쉽죠, 생각보다. 근데 항상 3을 넣기 전에는 육면체화 시키고 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고생했어요. 네. 안녕. 애들 안녕.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했다.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